지금도 이맘때만 되면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했던가요? 아물지 않는 기억도 있는 법입니다. 항쟁이 시작되고 7공수여단에 이어 11공수여단이 광주로 투입되던 그날,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선 옥례 씨는 도로 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마치 두부처럼 짓이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엔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상처와 골반부 및 대퇴부에 여러 발의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영 씨는 땅바닥을 후벼파고 손바닥을 문지르며 연신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꿈만을 고등학교 3학년, 계엄군에게 붙잡혀 숲속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기억 때문입니다. 혜영 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아들, 딸 낳으며 살고 싶다던 소망은 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의식도 망설임도 없는 한낮의 폭력.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내 관공서와 주요 시설은 분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집을 침입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군홧발로 걷어차고 겁탈했단 증언도 나왔습니다. 옷뺏기를 하고 막 나는 안 올라가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고 막 당금을 뛰면서 내 등을 조사하려고 그때 조사하고 막 피멍이 막 등을 들고 죽여라 했어요. 차라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래도 안 죽였어요. 나 차라 죽여버리라 그때. 춘심 씨를 취조했던 수사관은 네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봐야겠다며 옷을 벗겨 성기를 몽둥이로 쑤시고 폭행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당할 수 없는 비참한 고문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혈을 했던지 평생 아이를 품어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선옥 씨에게 무엇보다 비참했던 건 죽도록 두들겨 맞은 65일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석방하기 전날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나를 덮쳤을 때 이 가슴에 항상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게 누르고 있었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같이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엄마였기에, 딸이 삶의 전부였기에 5.18의 5자도 꺼내지 않고 38년을 숨어 살았답니다. 아직도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는 잘 보지 못하지만 여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선옥 씨의 첫 증언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 17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흔은 여전히 1980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은 통렬히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려! 사과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최근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몫으로 남은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잠잠했던 5.18 진상규명은 최근 피해자의 증언과 양심 고백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밝혀내야 할 과제는 39년을 맞이한 올해도 여전히 산적해만 갑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새벽이 슬 내리는 어둠 속 슬